천문 연구원이 비행기를 탈 때 우주 방사선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태양 우주 방사선 피폭량은 흑점 폭발 등 태양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급증하며 피폭량이 많은 승무원들과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최근엔 백혈병에 걸린 대한항공 조종사가 방사선 피폭에 따른 산재를 최초로 인정받은 바 있으며 연구원 측은 먼저 대한항공 운항 항로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다른 항공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